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연세대학교 국제계열 정시 일반전형에 지원 자격까지 알아봤는데 정말 지원한다라고 했었을 때 어떠한 제출 서류, 그리고 전형 요소, 일정,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 부분과에 대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 부분과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류가 매우 중요한 전형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정규 고등학교 대부분 다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정시다 보니까 그래요. 이런 학생들은 메이스를 통해 가지고 학생부를 제출하니까 별도로 학생부 제출이 필요가 없어요. 다만 검정고시 합격자들은 합격증명서 한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건 이 정시의 일반적인 그와 같은 필수 제출 서류예요. 국제계열은 검정고시 하더라도 합격 증명서 하나만 가지고 안 되고 성적 증명서 또한 제출해 줘야 됩니다.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외국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또는 졸업 예정이에요. 근데 한국에 와서 수능을 봤어요. 또는 졸업을 하고 나서 뭐 재수 또는 뭐 다시 공부를 해 가지고서 수능을 보는 학생들 간혹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학생들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부분과 필수고요. 국제 계열이다 보니까 바로 뭐다? 성적 증명서. 흔히 얘기하는 트랜스크립이죠. 요거는 졸업 증명서는 COG, Certificate of Graduation, COG 있어야 되고, 그리고 트랜스크립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개다 준비를 해주고요. 다른 학부들은 자소서가 필요 없는데, 국제 계열 지원자는 국내고 학생이든 검정고시 학생이든 해외고 학생이든 모두 다 자기소개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근데 요 자기소개서는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수시에 언더우드, 즉 UIC에, 즉 언더우드 국제학부 전체에 적용하는 그와 같은 자소서 양식이랑은 다릅니다.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좀 이따가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필수 제출 서류 잘 확인해야 됩니다. 국내 고등학교에서는 생기부는 자동으로 레이스를 통해서 올라가니까 별도로 제출할 것이 없고 오로지 자기소개서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검정고시 학생들은 성적증명서, 그리고 합격증명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해외고 학생들은 졸업 예정 증명서, 바로 COG, 그리고 트랜스크립트, 성적증명서,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이렇게 준비하면은 여러분들이 서류 준비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 것이죠.